안녕하세요 수집가들, 저는 한국 돈에 빠진 마이클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리즈 다섯 번째 탑10 가장 비싼 거래된 미사용인 50원 동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됐어 됐어. 이 영상에 나오는 동전들은 돼지통이나 주머니 나오지 않은 동전이고요, 이 주화들은 7만에서 110만원에 거래된 동전인데, 11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하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를 얼마나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이구 잘했어. 5원 주화는 1966년부터 조제되었는데, 현용 5원과 1원은 91년 이후에는 민트 세트용만 발행됐고, 5원에서는 미 발행 연도가 다른 동전보다 꽤 많습니다. 95년부터 나오는 5원 주화가 세트용이니까 생각보다 좀 비싸게 거래됩니다. 10위는 똑같은 소리인데, 이 주화는 2003년 5원 주화입니다. 그런데 2003년 5원 주화의 주점에서는 2만기로 2001년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이 주화는 MS67 그레이딩으로 2013년에 74,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9위는 1970년 적동화 5원 주화입니다. 1970년 7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5원 주화는 적동화이며, 1970년 적동화 10원처럼 좀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주화는 MS65 그레이딩을 받아서 화동 옥션에서 85,000원에 팔았습니다. 8위는 25,500개만 주조된 2004년 세트용 5원 주화입니다. 이는 되게 높은 MS68로 그레이딩을 받아서 2013년에 94,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7위도 세트용이며 1996년 5원 주화인데, 주조 매수는 15,000개 밖에 안됩니다. 아주 낮은 주조 매수랑 MS67 그레이딩으로 이 세트용 5원 주화는 화동 옥션에서 155,000원에 팔았습니다. 6위는 아주 예쁜 MS65 레드 1968년 5원 주화입니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나오는 5원 주화는 미사용 그레이딩을 받을 경우 큰 돈이 요구합니다. 이 주화는 좋은 상태로 20만원에 팔았습니다. 5위는 다시 세트용으로 1999년 5원 주화입니다. 모든 5원 주화들 중에 가장 낮은 주조 매수는 바로 1999년입니다. 1999년의 5원 주화는 만개 밖에 없습니다. 낮은 매수량 65 그레이딩으로 화동 옥션에서 이 주화가 21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바로 1982년 프루프 5원 주화입니다. 1982년에 프루프 동전으로 특별한 프루프 세트를 만들었는데 2000개 밖에 없습니다. NGC 프루프 67 울트라 캐미오로 그레이딩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32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제가 사랑하는 견양 주화입니다. 66년 5원 경량 주화인데 MS64 레드 브라운으로 그레이딩 받았습니다. 견량 주화는 원래 큰 돈을 요구하는데 이 주화는 화동 옥션에서 43만원에 팔았습니다. 2위는 한국의 첫 5원 주화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는 5원 주화는 1966년 8월 16일부터 발행되는데 450만개 주조되었습니다. 이 주화보다 좋은 상태인 66년 5화 주화는 없고, MS66 레드 그레이딩을 포함하고, 이 주화는 왜 65만원에 거래되는지 이해하겠죠? 1위는 MS66 레드로 그레이딩을 받은 1967년 5원 주화입니다. 이 주화는 66 레드로 그레이딩을 받았는데 더 좋은 상태인 67년 5원 주화는 없습니다. 이 주화는 67년 5원 주회의 최고인 등급이니까 2018년 화동 옥션에서 정말 큰 110만원에 팔았습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감사하고, 바로 탑10 가장 비싼 5원 동전이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잘했어.